ask you about love, but they quote me a song. You never looked at me. 안녕하세요. 음악과학과 의사 이기만입니다. Could rescue you from the depths of hell, then you wouldn't know what it's like to be hearing. 특별한 건 없었고, 그때 고3 수능 시험 성적에 맞추어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. 의대를 진학할 때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직업의 의미가 크게 저한테 다가오고 외과하고 싶어서 인턴 들어갔을 때 외과를 몇 개 넣었었고 거기서 외과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저랑 잘 맞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방황하다가 응급실이라는 응급과학과라는 과를 가게 돼서 일하는데 너무나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벤트들이 흥미롭고 재밌게 느껴져서 한 달 응급과학 두고 아 나는 응급과학과 의사 돼야지 바로 결심했습니다. 심근경색 환자부터 팔다리가 찢어져서 꿰매야 되는 상처, CT나 MRI나 영상의학과적인 지식, 소아 환자가 왔었을 때 환자에 맞춘 용량대로 항생제나 약 처방해주는 것들, 응급의학과라면 외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과만 잘 알아서도 안 되고 여러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남녀노소가 모두가 봐야 되니 거의 모든 과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응급사항이 더 정밀하고 세세히 공부해야 되는 외과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단 보신 분들이 뭔가 아파서 오시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쉽게 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볼게요. 의사들이 하는 공부는 매년 바뀌거든요. 의대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정반대의 내용이 정설화되고 의학이라는 게 과학이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 바뀌는 거라 꾸준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. 스스로에게 너는 더 나은 응급과학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해왔어. 잘했다.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 꾸준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. 방금무라는 그 특성이 나이가 들면 몸에 붙이고 힘이 드는 상황이 올 텐데 응급과학과 의사라기보다는 이기만으로서의 다른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.